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옛날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요, 이 외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현재 외과 의사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막 짱이잖아. 근데 옛날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 현재와는 인식이 많이 달랐던 거죠. 옛날 중세시대 때는요, 고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던 게 중세 외과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외과 수술. 왜냐? 당시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요,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생체로 배를 째거나 생체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는 마취제가 없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수술들 중에서도요, 제일 환자들이 두려워했던, 제일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수술이 신체 절단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워했던 수술. 신체 절단 수술. 다른 수술들도 배째고 진짜, 막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닌데. 특히 제일 고통스러운 수술이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수술인 거예요. 이 시대의 외과 의사들은요, 이런 절단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자는 소리를 지르고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너무 힘들잖아. 수술하는 의사들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환자의 몸을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못 움직이게끔. 그리고 톱이랑 망치를 사용해서 그냥 생채로, 마취를 안 한 채로, 마취가 없었으니까 그냥 생채로 다리를 자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위를 절단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와,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환자는 맨정신으로 이 수술을 버티는 거예요. 잘려지는 다리나 팔을 보면서. 진짜 대박인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술이 다 끝나게 돼요. 수술이 다 끝나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날 거 아니야. 팔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럼 피가 막 철철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피를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피를 지혈을 시켜서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요, 옆에가 당시 도구들이거든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군 인두로 잘려진 부위를 지졌다고 합니다. 딱 잘라요, 생채로. 그럼 여기가 피가 막 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을 뜨겁게 달군 인두 있죠? 인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밑에 보이세요? 요 밑에 네모난 거랑 동그란 거? 요거를 뜨겁게 지져가지고 여기 잘려진 부위에 짓는 거예요. 지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기라고 한다면, 만약 고기를 예를 들면 고기가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부위에 그 뜨거운 열로 거기 이제 피가 떨어지는 부위를 딱 갖다 대면 그 부분이 익잖아요. 고기에 그 지져진 그 부분이 익어가잖아. 그러면서 피가 멈추잖아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려지면 피가 막 나면 이 부분을 지져가지고 살을 익게 만드는 거야. 익어가게끔. 그래서 피가 멈추게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환자가 느끼는 공포와 고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수술 도중이라든지 수술 후에도 쇼크사라든지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 같은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생체로 난 못 견뎌. 그런데요, 이게 환자들의 고통도 장난이 아닌데요, 반대로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도 미치는 거예요. 이 환자도 정말 힘든데 이 의사도 너무 힘든 거야. 이제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서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을 하는데 이거 뭔 수술하다가 둘 다 죽을 판이야. 수술하는 의사나 환자나 수술하다 둘 다 죽겠어. 그런데요, 당시에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이 교회라는 곳, 그리고 목사, 그리고 신부라는 이런 분들이 이 굉장한 권력,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래요.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당시에 굉장한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던 거야. 그때 때였던 거예요, 중세 시대 때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외과 수술을 야만 행위로 보는 거예요. 더러운 행위, 저급한 행위로 봅니다. 당시 시대 때는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해부학도 금지를 시켜요. 왜? 더러운 거거든. 외과 수술하는 거 막 어디서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이렇게 보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의학 발전의 필수적인 해부학도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는요, 모든 질병은 막 그 외과 수술처럼 상스럽게 해부하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모든 질병은 기도로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상스럽게 피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상스러운 짓거리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질병은 기도로서 치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라는 게 야만행인 거야. 더러운 행위, 상스러운 행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시기가 중세 시대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식들이 사람들 사이에 박히면서요, 당시 이 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하급 신분처럼 천대를 받았었다고 해요. 외과 의사는 부끄러워. 외과 의사 정말 뭐예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천대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의사들이 이런 천대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외과 의사만 이렇게 천대를 받았고요. 반대로 내과 의사는 달랐습니다. 외과 의사는 천대를 받는데 내과 의사는 달라. 중세 유럽 시대에도요, 의과 대학이 있었대요. 이 의과 대학은요,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도 사람의 몸에 직접 칼을 대는 외과 수술을 이단적인 행동, 상스러운 행동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런 대학에서도. 당시에 이 의대에 의과 대학, 의과 교육을 받은 의사는요, 성직자들만 가능했을 때래요. 의과 교육을 받은 의사는 성직자들만 가능했을 때. 피를 흘리거나 살을 베는 행위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에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은 이 의과대학에서 뭘 배울까? 여러분,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에요. 근데 피를 내고 피를 보고 이런 게 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학이야. 그럼 이 대학에서 뭘 가르칠까?
피해보고 막 이러는 게 막 상스러워.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런 걸로. 막 이단적인 행동, 더러운 행동. 그럼 이 대학에서 뭘 가르칠까요? 이 대학에서는요, 그냥 이론 수업만 합니다. 이론 수업. 교양 과목. 교양 과목처럼 이론 수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냥 진짜 책으로만, 글로만 사람 치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 치료하는 거를 글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의사들은요,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옆에처럼 이렇게 앉아서요, 토론합니다. 그 요새 그 서울 지방에 감기가 많이 걸리던데, 그 서울 지방에 감기 그 많이 걸리는 거를 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토론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감기에 안 걸리려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죠. 물도 끓여서 마셔야지 좋은 것 같아요. 물도 끓여서 마시면은 감기에 또 예방이 되겠네요. 요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배가 아플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배가 아프면 뭐 허리띠를 조금 더 이렇게 배 자극을 시키게끔 허리띠를 좀 더 쫄라매면은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은 배 아픈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죄송한데 말만 살아 있는 거예요. 말만 사람 치료를 요 진짜 말로만 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이 내과 의사들, 이 대학을 졸업한 내과 의사들은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환자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다녀. 근데 환자를 한 번도 안 봐. 그냥 진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요것만 지금, 요것만 하고 있는 거야, 요것만. 환자도 안 보고. 특히 당시에 이 내과 의사들은요, 해부라든지 이런 피를 보는 거를 굉장히 경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박혀 있었대. 내과 의사는 머리 쓰는 의사, 지성을 갖춘 교양인, 외과 의사 몸으로 일하는 의사, 그냥 단순한 기술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내과 의사는 조금 더 격이 높아. 외과 의사 뭐에서 거기서 내과 의사 일하고 있니? 약간 이런? 아, 나는 좀 배운 게 많아서 좀 내과 의사 외과 의사보다 내과 의사가 더 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병이라는 게 어떻게 기도로 치료가 되겠어요? 어떻게 의학, 지식, 교양으로만 어떻게 사람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과 의사는 치료를 못하는 거야. 돌팔이 의사, 돌팔이. 그잖아, 현실 용어로는 내과 의사는 돌팔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대신 직접적으로 몸으로 치료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과 의사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리고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고 나면은 안 되잖아. 그리고 외과 의사라는 그런 몸으로 쓰는 그런 상스러운 직업을 내가 할 수 없거든. 나 상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치료하자고 내가 대학 나온 거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대신에 몸으로 치료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머리는 내가 나의 지식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 몸으로 대신 행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 이 내과 의사들이 선택한 사람은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나 대신, 내과 의사인 나 대신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줄 사람. 이발사. 여러분,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 중세 유럽 시대에는요,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빨리 수술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당시 이발사들은요, 칼을 다룰 수 있는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 칼을 다루는 솜씨 또한 굉장히 뛰어났대요. 이 이발사들이. 그리고 칼을 다루는데도 주저함이 없고 능숙하고 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외과 수술,
내과 의사들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사람의 몸을 치료해줄 수 있는 적임자는 이발사였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직종까지 나옵니다. 외과 의사와 이발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직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과 의사가 막 말을 해요. 아, 거기에서 3cm 정도 다리를 자르세요, 칼로. 이러면은 이발사가 네 하고 칼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그 자른 부위를 그 실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뭐 꼬매세요. 이러면은 네 하고 이렇게 꼬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발사들이 약간 이제 지식이 좀 생기잖아. 아, 이런 수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발사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치료를 하려고 오면은 이발소에서 치료까지 해주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당시에 이런 직종을요, 이발외과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발외과 의사.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겸용으로 하는 사람. 새로운 직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당시 이발외과 의사들은요, 내과 의사랑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대요. 되게 이제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대학도 나오지 않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직급, 지위도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뭐 비유를 하자면 사형 집행을 선고받은 그런 죄인 정도의 지위였대요. 이발외과 의사들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형수들 같은 그런 지위랑 거의 동급? 현재랑은 많이 다르죠. 중세시대 때의 외과 의사들은 거의 뭐 범죄자 취급인 거야. 현재는 이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현직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죠. 현장 실습을 하는 사람들을 이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과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실습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발외과 의사들은요,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의술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의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요. 이 이발외과 의사들 중에 한 분인 옆에 앙브루아즈 파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앙브루아즈 파르. 이분도 이발외과 의사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전쟁통인 곳에 간 거야. 전쟁 중인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상, 그러니까 총을 맞아서 온 환자를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총상에 대한 치료법은요, 몸에 총알이 박혀서 옵니다, 환자가. 그러면 핀셋 같은 걸로 그 총알을 꺼내요. 그러면 그 총알을 꺼낸 그 부위가 있잖아. 그럼 그 부위를 좀 더 벌립니다. 그리고 그 벌려진 부위에 펄펄 끓는 기름을요, 벌려진 그 상처 부위에 부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 총상을 입은 환자들의 치료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총이 박혀져서 왔어요. 그럼 핀셋으로 총알을 꺼내요. 마취를 안 한 채로. 그러면 그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핀셋으로 딱 그 부위를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을 그 부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취 하나 없이. 당시에 실제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냥 죽여달라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안 그래도 아픈데 펄펄 끓는 기름을 상처 부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 파레라는 이발외과 의사분이 환자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치료하는 자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파레라는 이발외과 의사분이 치료법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고통 없이 총상 입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을 해버려요. 왜?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을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법이 굉장한 효과를 보면서 프랑스 국왕은요, 이 파레라는 이 이발외과 의사를 궁의 전속 의사로 임명까지 합니다. 아니, 글도 못 읽는 죄인 취급받는 그런 외과 의사가 궁의 전속 의사로 채택이 된 거야. 올라간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분 덕택에 약간의 이발외과 의사라는 그런 인식 이미지가 조금 올라가긴 했대요. 근데 그래도 약간 죄인 취급받는 처우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내과 의사들은요, 입는 가운이 있어요. 그 가운, 입는 가운. 그 가운이 되게 긴 가운을 입었대요. 위에가 이제 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긴 가운을 입어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면. 근데 당시 이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 정도까지만 오는 짧은 가운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야. 아, 가운만 보고 쟤는 외과 의사구나. 아, 쟤는 내과 의사구나. 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차별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다 참다 못해서 이 이발 외과 의사들이요, 우리도 내과 의사들이랑 똑같이 처우를 해달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하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요, 이 외과 과정을 집어넣어요. 외과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외과 의사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외과 의사를. 그리고 가운 또한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 아니냐. 둘이 똑같은 가운으로 통일시켜 라고 해서 가운도 똑같이 통일이 됩니다. 똑같이 긴 가운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학을 나온 이발외과 의사들을 상징하는 고유한 마크를 하나 만듭니다. 마크. 이발외과 의사들, 대학을 나온 이발외과 의사라는 거를 이제 딱 이제 마크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 마크가 뭔지 알아요? 그 마크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마크는 바로 옆에 마크입니다. 굉장히 눈에 어느 정도 눈에 익은 마크죠. 대학을 나온 이발 외과 의사들의 상징. 청색은 정맥을, 그리고 홍색은 동맥을, 그리고 옆에는 붕대라고 되어 있지만 백색은 신경도 나타내는 요 삼색을 이용해서 만든 기둥. 삼색 기둥. 이 집 앞에 이 삼색 기둥이 걸려 있으면 대학 나온 이발 외과 의사의 집이나 건물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 마크. 그렇게 계속 이발 외과 의사들은요, 이발과 의사를 병행해서 일을 했습니다. 계속 병행해서 일을 했어요. 머리도 깎아줬다가 사람들 치료도 해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이발 외과 의사들이 내과 의사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외과 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과 의사들도 내과 의사 못지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사와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얕보나? 전문성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이나? 이발사랑 외과의사 두 개 다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외과의사 이발사를 두 개 나누자. 내과의사들처럼.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겠죠. 나는 외과의사로 갈란다. 나는 이발사로 갈란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과의사들 측에서는 굉장히 꼴불견인 거야. 내과 의사들 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과 의사들 쪽에서는 굉장히 꼴불견인 거예요. 아니, 이발 외과 의사 나부랭이들이 갑자기 날뛰는 걸로 보이는 거죠. 날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우리 발 밑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나 움직이던 것들이 무슨 전문 교육을 받겠다고 대학을 개설을 하고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과 의사들은요, 이 외과 의사가 전문적인 직업군이 되는 거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기 시작해. 외과 의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걸 막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그냥 우리 나부랭이에 불과한데 얘네들이 무슨 전문화가 돼가지고 전문 직업이 되면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그래서 이 내과 의사들은요, 자기네들 대학에다가 한 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 저희의 무슨 이번에 이발외과 의사 학과가 개설이 됐는데 저희 이발외과, 이발외과 의사 학과에서는요, 그냥 수업만 다 들으면 무조건 자격증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과에서는 그냥 수업만 다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 이발외과 의사 자격증 줍니다.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발외과 의사 자격증이 이렇게 쉽겠다는 거예요. 내과 의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시험을 거쳐서 어렵게 따는데 외과 의사는 그냥 수업만 다 들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출신의 이발외과 의사였던 아까 대학 출신의 이발외과 의사들이 썼던 이거 있죠. 이것도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아,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이거 마크 쓸 수 있어요. 다 쓰세요. 대학 안 나오셔도 이거 마크 쓸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과 의사들이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거는 대학 나온 외과 의사만 쓸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근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외과 의사도 쓸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삼색기둥이 다 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대학을 나온 이발외과 의사야? 어디가 어디야? 모르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외과 의사들은 어떻게든 신분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내과 의사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해버리니까 이 신분은 전혀 높아지지 않고요, 계속 하급, 낮은 미천한 계급으로 인식이 계속 됐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의학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해부학에 대한 거의 뭐 이발외과 의사들 덕분이죠, 계속 발전이 되게 되면서 후에는 마취제와 세균 감염을 막는 묵은법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외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더 커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머리로만 하는 거와 현장 실습으로 하는 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외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커지면서요, 이 이발사와 외과 의사 역할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657년 프랑스에서는요, 수염만 깎는 이발사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 법은요, 야, 너네들 이발사 치료행위 하지 마라, 지금부터 이발사는 머리만 깎아라 라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발사는 머리만 깎아, 외과 의사는 치료만 해,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731년에는 외과 의사의 전문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외과 의사와 이발사,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 이발 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현재 이발사와 외과 의사로 나눠진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이발사 마크, 삼색기둥, 이것도 원래 이발외과 의사의 상징으로 나온 마크였다는 거. 근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현재 이발사 마크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얘기로 이발외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색기둥 마크의 유래인 거야.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이발외과 의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거의 뭐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다.